남강 중년 축제 가요제의 현장에서 Blessing in Disguise 전화위복이란 명언이 있듯이 어린 신동이 가야 할 길에는 꽃피는 계절의 꽃길보다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어린 신동을 걱정하는 팬들의 마음을 여리게 했습니다. 경연 참여자에게 공평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고 시청률을 위한 출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방송 스케줄의 편집과 타 방송의 출연 연기 등도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리하여도 약자인 어린 신동은 그냥 온몸으로 방송사의 온당치 못한 처우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 방송사와 척을 지지 마라 하는 분위기가 띄지만 한켠에서는 팬심을 한마음 한뜻을 모아 당당하게 이겨 나가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불리한 횡포에도 힘없는 약자는 척을 지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어린 신동희에게 팬분들이 자발적으로 경상대학교 팬미팅 남강 중년 가요제 초청 가수의 데뷔에 열혈 지원에 나서게 되었고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면서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받아왔던 구박이 전화위복이 되어 축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화제의 출연자로 적셔져졌다면 그 기간 동안 잦은 출연으로 이미지 훼손 등의 반대 거부가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은 안 된다며 팬들이 결집되어 극복하는 중인 것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K사라가 외쳤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를 제1회 남강 중년 가요제에서 어린 신동과 팬들이 실현한 것입니다. 이제 8, 9 능선을 넘고 있지만 아직 어린 신동이 학업도 충실히 하고 타고난 실력을 더욱더 연마하여 최고의 가창 능력을 가진 예순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신동을 사랑하는 팬들은 지금처럼 한마음으로 응원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세양이 우리 지역의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숲사랑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 200만 원을 기부하시겠습니다. 기금을 전달할 때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노래 잘하고 얼굴 이쁘고 마음까지 예쁜 빈예세양 감사합니다. 위촉장 홍보대사 가수 빈예서 귀하는 뛰어난 음악 실력과 열정으로 진주시 음악 예술인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 인재로서 숲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내 삶을 바꾸는 숲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국 숲사랑 총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4년 4월 6일 한국 숲사랑 총연합회 중앙회 총재 이송암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국내 최고의 자리를 거듭차고 있는 도덕이 나온 슈퍼스타, 그 이름 누굽니까? 다시 한번 그
아주 나아요. 그러니까 추우시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 줄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곡은 이 곡은 경연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던 곡이에요. 바로 도련님이라는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예서를 정말 사랑한다면 좀 변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제 빈예서는 뭐 앵콜 좀 인쇄 한번 한 번 더 시키겠네. 앵콜 있습니까? 네! 앵콜! 더 크게!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뭐 앵콜 안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앵콜의 성원의
힘입어서 빈 예상이 멋진 마지막 무대 데뷔 장착했는데 이번에는 메들리로 출발합니다. 빈서